장막장하고 중선봉행하나 자정기심이면 시불교야 아니라나 오늘이 8월 8일 약사제일이죠. 약사제일이 우리가 이제 중생이 살아가는 데는 병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병은. 그래서 우리가 사고 중에 병고가 있죠. 예? 생로병사. 이제 병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부처님께서 약사열에 우리 출연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은 또 보모사로 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보모사 중창주이시며 선찰대본산을 만드신 성월 대종사께서 열반하신 지 오늘 74주기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많은 사찰 중에 특별히 참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수행 도량으로 외정시대에서 유일하게 선택된 곳이 보모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모사를 선찰대본산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것도 우리가 근래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외정시대 때 한국불교를 핍박하고 한국불교를 어떻게 하면 외색불교로 바꿀까 이렇게 몸부림치던 그때 이런 일을 하신 오승월 스님은 대단히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님은 아주 일찍 출가하셨죠. 7세 출가하셔서, 이제 77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동안에, 많은 수행 정진을 하셨고, 또 깨달으시고 나서도 우리가 도를 이루고 나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도량을 수행 도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신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례 암자에 있는 이 암자들을 전 다 수행 선방으로 만드신 분이라.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언을 가진 곳이 바로 보모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했던 게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절에 오시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절에 오는 것이다. 마음의 병. 우리가 육신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오늘 대중들이 좀 적다고 해가 사기가 죽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중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중이 있고 여러분들 환경도 보고 여러 경을 봤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이 강설하실 때 보면 천상 인간 지옥 아수라까지 다 모여서 강설하는 것도 씁니다. 그런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대답도 못하고 쫄아가 추워서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스님은 스님들이 법회를 하실 때 물론 중생들은 뭐로 산다? 상으로 삽니다. 상으로. 알겠습니까?
상으로 살지요. 그래서 상을 보고 판단을 한다. 상을 보고 판단하고 상을 보고 희노애락을 느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으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더 불교 공부를 하고 하게 되면 그 상을 초월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초월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발을 부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사찰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사찰이고 마음법이 일체 유심이다. 모든 법은 전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희노애락이고 전 다 아프다 안 아프다 하는 것도 전 다 마음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상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너무 끄달려 있죠. 그렇죠? 육신적으로 끄달려 있기 때문에 조금 병나 뭐 암 걸렸다 그러면 곧 죽을 것이 생각하는데 병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고가 뭡니까? 생로병사를 사고라 합니다. 알았어요? 태어나면 태어나는 게 바로 생이라. 생과 더불어 뭐가 따라온다? 노가 따라옵니다. 노는 뭡니까? 어렸을 때는 자란다, 큰다 하죠. 존말로. 뭐 그거 한 말로 하면 늙는다 이랍니다. 애들도 늙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크는 것도 늙는 거요. 마찬가지. 애들 병 안 생깁니까? 애들 병 다 생깁니다. 병도 따라옵니다. 생로병사가 함께 항상 공존하고 있단 말이야. 사고가. 그러네, 우리가 중생기는 사고, 팔고로,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정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 흡수한다. 그래서 병을 가장 잘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쫓아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함께 살다 보면 지가 귀찮으면 갑니다.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병원이 있고 또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있는 것은 이제 급한 병들을 우리가 육체적인 병들 또 마음적인 정신적인 병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걸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병은 우리가 큰 일을 하다가 또 무리한 일을 하다가 몸살 나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육신이 있으면 육신은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고장이 나는 것을 너무 집착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은 그 환경 쪽에 있는 것을 이제 내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마음의 병을 좀 다스려 주시는 게 좋겠다. 내가 이제 복지 사업을 만 23년을 복지 사업을 한다 이런 거 이렇게 그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실제로 법인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릇을 만들어서 복지 활동을 하는 것을 복지 사업을 한다. 물론 복지사업 그저 복지 사업을 한다 이러면 내가 복지 사업을 한 지가 오늘 50년 됐습니다. 50년. 1967년부터 했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그렇게 복지관을 운영한다. 요양원을 운영한다. 또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직원을 데리고 운영하는 건 23년 됐습니다. 됐는데 늘 그래 이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것 좀 그래도 견실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기금을 줄어야 됩니다. 복지기금을 줄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근래 다 봐왔죠. 영국 같은데 영국이 무너지기 직전에 누가 나왔습니까?
예? 여자 수상, 대처 여자 수상이라고 들어봤지요? 대처라는 당찬 여자 수상이 나와가 지금까지의 어떤 연구의 어떤 복지를 떠들고 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늘 그런 얘기,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치인들만 지금, 노인들한테, 여기도 뭐 노인들, 저도 이제 노인이죠. 노인인데, 70이니까 노인인데, 노인들이 너무 돈 주는 걸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뼈 빠지고, 정말 세금 내는 사람, 물론 잘 사는 사람이야. 조금 돈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지만은, 허리가 휘청한 줄 모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일인데도 지금 정치가 한번 바뀔 때마다 그런 어떤 노인 일자리, 요번에도 내가 이사회를 하고 그거 한데 보니까 노인 일자리가 엄청나게 불었더라고. 노인 일자리에 켜봐야 뭐 노인들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일주일에 한 서른여덟 번 뭐 뭡니까? 그, 전신주에 딱지 띄고, 뭐, 청소 좀 하고, 일하면 한 달에 20만원 주고, 30만원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주긴 좀 미안하니까, 그렇게 주는 건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이제 계속 늘어나다가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한두 사람 뭐, 늘어나면 괜찮겠지만, 그 수가 많으니까,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넣으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공짜로 받아먹는 사람, 받아먹는 걸 우리나라 사람 참 좋아해요. 그게 전 다 빚인 줄 모르고 좋아하는데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정신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 앞으로는 정신적인 복지를 하고 복지 기금을 적당한 선에서 조절을 하고 그걸 하면서 정신적인 복지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아픈 사람들 어디가 아픈데 잘 체크해가 운동 안 하면 다 몸은 이게 절단 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가고 하는 사람 일바짜 세아가 운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영구 노인 복지관 관장을 할 때 우리 동네 그게 그 노인들 사랑방 57군데인가 그 전 다 앉아가 뭐 고스톱치잖아요. 앉아 고스톱치니까 노인들 다리가 어떻게 됩니까? 절단 납니다. 안 좋아집니다. 오래 앉아 그 하면 그래서 다 일바샤가 춤 추게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애들 다 시켜 보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병원에 가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 우리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특히 또 요사에 보면 이제 살이 조금 보기 좋도록 이렇게 붙은 노인들이 많아요. 옛날 같은 빼빼한 노인들이 많은데 붙은 노인이 많기 때문에 다리가 절다 이란 말이야. 저도 다리를 이게 연골 수술을 올 1월 20일 날 했는데 계속 짝대기 짚고 다니고 그랬는데 무리하게 서면 다리가 절단 납니다. 그리고 짐을 많이 실으면 어떻게 돼요? 부가가 걸리죠? 다리가 절단 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운동해가 살을 빼야 되고 음식 조절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는 방법이다. 병원에 가는 게 뭐 좋아요? 병원 의사가 뭐, 내 친척이나 되나? 와, 그거 자꾸 돈 갖다 줘. 그렇죠? 약국에 왜 돈 갖다 줘? 물론, 그 약국에 돈 갖다 주는 것도 재미도 있죠. 그러면, 약사가 좋아합니다. 자주 가니까, 단골이니까, 드링크도 막 주고, 좋아합니다. 좋아. 적어도 먹고 살라 하니까, 뭐, 많이 와야 좋을 거 아니라. 그렇죠? 좋지만은, 건강하게 살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항상 지 몸을 지 스스로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인간은 뭡니까? 인간이기 이전에 뭡니까? 동물 아닙니까? 동물. 그렇죠? 동물은 어떻게 한다? 움직여야 됩니다.
안 움직이면 이 기능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열심히 움직여 주시는 게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거는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 또 문수보살의 지혜 또 이런 보살님들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 그게 굉장히 행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제 영명연수선사는 만선 동기 집에서 수행자가 보리심을 바라고 불도를 구하렵고 육바라밀 등 여러 가지 수행을 하더라도 치우치거나 집착하지 말고 원륭자재하게 하도록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보리심을 바라되 바라는 것 없이 바랄 것이며 불도를 구하되 구하는 것 없이 구할지니라. 미묘한 수행은 행하는 것이 없이 행하며 참다운 지혜는 짓는 것 없이 저절로 짓느니라. 우리가 행동을 하는 데서 하나 행동하고 연을 다 맺죠. 우리가 불전 천원 놓고도 내가 부처님 앞에 그래도 천원 놓고 내가 절을 했으니까 부처님이 복을 많이 안 주겠나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천원은 작으니까 안 하죠. 만원 좀 놔봐요. 만원 좀 놓으면 달라질 겁니다. 거기에다 한 10만원 좀, 그 요새는 여성 상위 시대죠. 그 여자를 한번 놔봐. 그러면 막, 부처님 나는, 오래간만에 여자 돈을 하나 팍 놨으니까, 화끈하게 한번 빌어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 듭니다. 이 5만원이라는 돈은 내 월급의 몇 분의 몇이나 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에 놓으면서 그거 생각 안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은 절에 올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났어. 도가 다 터졌는데 올 거 뭐 있노. 그렇죠? 하산하고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하차, 방하차, 우리가 선방에 3개월 동안 정진하는 게 뭐 때문에 합니까? 방하차 가려고 합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알겠습니까? 생각 못 내려놓으면 늘 불편해. 힘들어. 그래서 쥐고 있는 걸 전 다 내려놓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생도 내려놔야 돼. 그렇죠? 안 죽을 사람 이제 손 들어와요. 안 죽을 사람 있나? 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뭐 한다?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마지막에 갈 때도 점잖하게 잘 있으라 나는 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 집착이 남아있는 것 때문에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 에? 다 가는 일인데. 그렇죠? 그것은 자기도 비참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알았어요? 여러분은 힘들지 않게 세상을 살라고 절에 오는데 힘들지 않게 세상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실행을 안 하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정진을 하고 정진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놀아놓는 것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게 보다 중요하겠다. 그래서 참다운 지혜는 짓는 것 없이 저절로 지어진다.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되 나와 한 몸임을 깨닫고 인자함을 행하되 인연이 없는 곳까지 깊이 이르라. 보통 보면 사람들,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전 다 인연이 있는 쪽 다 풀죠. 지금 뭐 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말이 많은 것 중에 전 다 지 데리고 서던 사람 다 갖다가 안 치운다고 지금 그런 얘기하대. 또 요번에 또 표 많이 나오라고 또 요번에 노인 일자리도 보니까 왕창 어번에 그거 해가네. 우리 복지관들 전 다 올라왔는데 보니까 그게 왕창 올라왔더라고. 그 돈이 엄청납니다. 뭐 한 사람이 20만 원, 30만 원 가가죠.
사람이 100명, 200명인데 얼마입니까? 그게?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1년에 적어도 150억에서 200억 정도 1년에 복지관 안에서 쓰거든.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은 전 다 그게 대체적으로 인건비로 다 나가요. 인건비로. 그런데 이제 뭐 하여튼 노인들한테 노인들 표가 대체적으로 정확하거든. 아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노인들 표가 정확하니까 확실히 뿌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월요일 날 동명대학교 총장이 뭐 식사를 스님들 부산에 있는 스님들 좀 모시고 식사를 하자 걔가 식사를 했는데 그게 국회의원이 왔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국회의원 화끈하게 좀 할 수 없나? 4년만 딱 한다고 생각하고 죽자 사자 하고 니하고 저분대로 한번 화끈하게 한번 해라. 그 뭐 메달리아가 한 번 더 하려고 두 번 더 하려고 당리당략에 묶여가 눈치 보고 그거 하고 말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화끈하게 해보라. 스웨덴 같은 데는 국회의원 하면 다시 안 안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특권도 없어요. 거기는 특권 없고 또 노동자들보다도 오히려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전문직들이 돌아가 국회의원을 하는데 4년 하고 나면 막 쩔쩔한다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소신껏 일을 하잖아요. 누구 눈치 안 봅니다.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소신껏 일을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소신껏 행동하고 살 수 있는 사람과 눈치 보고 사는 사람, 어느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소신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압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사람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눈치 봐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훨씬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지수를 보면 부자 나라라고 행복지수가 높은 게 아닙니다. GNP가 높고 그거 하다고 절대 높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오히려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행복한 거. 부자들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천만에. 그리고 부자들이 고민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무거운 걸 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려놓을 줄 모르니까. 왜 내려놓을 줄 모릅니까? 집착 때문에. 알았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뭐 얘기를 해도 그래 뭐 어차피 나는 오늘 뭐 저게 이게 약사제일 뭐 전에는 또 약사제일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이거 약사제일 법회는 처음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약사제일이라서 오늘은 마음의 병을 더 생각을 하고 마음만 잘 고치면 육신의 병은 따라서 낫는다. 따라서 낫는다. 그래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실제로 우리가 이사만 이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바위 그 부처님이 무슨 부처님입니까? 약사열이라고 하죠. 원래 아미타불입니다. 이게 이제 몰라 그러죠. 여러분들 모르니까 왜 약사열애가 됐나? 아픈 사람 그거가 축자 사자 약사열애라고 불렀으니까 병 나서 달라고 아미타불한 그거 했으니까 이제 약사열애가 되어버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카모니 부처님도 어떻게 변한다? 1100억으로 변한단 말이야. 중생의 뭐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내가 아프다 가면 약사왕이 되어서 내가 중생을 나사주기도 하고 어리석다 가면 문수보살이
내가 나타와서 지혜를 주기도 하고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약사왕이 될 수 있다. 약사왕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진하시고 열심히 절에 열심히 나가시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행하면 또 스님들이 하는 말씀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행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약사왕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병은 두려워하지 마라. 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병은 당당히 맞으라. 맞서지 말고 당당히 데리고 다니고 함께 가라. 병과 함께. 함께 가면 별일 없다. 옛날에 사람들이 70대가 죽고 80대가 죽고 이 사람들요. 아 나이 많아서 죽었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한 80대가 죽으면 왔다 많이 살았다. 우리 할머니가 81에 돌아가셨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보니까 치매라 치매. 벼룩박에 똥칠한다 뭐 했었죠. 실제로 똥칠하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렇게 오래 산 사람도 없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이제 치매가 그런데 요새는 나이 80대고 이러면요 수술하면 안 됩니다. 이 나이 많으면 수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욕심 때문에 수술하는 거지.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암 같은 것도 수술 이게 몸을 그거 하면 칼을 대서 찌게 되면 급속히 산소가 들어가면 퍼져버립니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암이라 할 거다. 암 그러냐 생각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 정말 10년 20년 더 사는데 괜히 끌그가 부스럼 이루지 마라 이거라. 알았어요? 그래도 수술할 거야. 또 수술 내가 또 안 하려고 해도 자식들이 또 효도한다고 해가 빨리 죽인다고. 알았어요? 효도한다고 해가 빨리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우울을 범하지 않게 평소에도 자식들 다 그거 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너는 내 하는 대로 그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있어야 돼. 인생관이 있어야 돼.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기 주관이 없이 사니까 끌려다녀. 요새야 뭐 경제권이 최고니까 경제권을 자식들이 가 있는 경우가 다니 자식한테 끌려다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돈이 없어도 자식들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세상을 살면 굉장히 비참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자함을 행하되 인연이 없는 곳까지 깊이 이르라. 우리가 보통 인자함을 베푸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 이웃사람, 가까운 사람, 한 번이라도 인연 된 사람한테 베풀려고 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안 베풀려고 하는데 우리가 불자가 된다고 할 것 되면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나와야 된다. 이제 우리 스님은 아니지만은 우리 스님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은 이 근래 천주교 신부 중에 이태석 신부라고 들어봤죠? 그 사람 자기하고 인연 됩니까? 저게 아프리카가 돼요 안 돼요? 인연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 불쌍하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하다 결국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어떤 성직자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제일 먼저 복지하고 인연을 맺은 게 나 환자입니다. 나 환자. 알겠습니까? 67년도부터 다니는 게 나 환자 촌을 다녔어요. 촌을 다녀서 뭐
그게 뭐 돼지도 사다 주기도 하고 뭐 어? 여러 가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 그것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인연이 돼가 꾸준하게 그래 다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뭐 그래도 내가 그게 좀 인연이 맞던 모양이라 그래서 진짜 나 환자들 보면 이게 신경세포가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낙균이 들어가가지고 파괴되니까 입이 이렇게 툭 떨어지면 신경세포가 되니까 툭 떨어지면 이게 안 올라가요. 지가 입으로 이래 하면 안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래 줘야 돼. 그 정도로 그거 하고 그러니까 밥이고 뭐고 어떻게 됩니까? 질질 흐르죠. 흐르면 같이 먹으려고 하면 좀 더럽잖아. 안 그래요? 여기는 보살들을 모여 나누니까 뭐 전혀 안 더러운 것 같이 모양새는 그래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 다 겁을 내가 못 먹어요. 우리가 옛날 70년 초반만 하더라도 내가 학생들 데리고 가가 같이 뭐 기겁을 하고 같이 밥 못 먹어요. 라면 같은 거 끌려가 같이 주고 나 환자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하면 같이 못 먹어요. 근데 우리는 씩씩하게 잘 먹었는데 그래도 그런 어떤 연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 중로로 좀 할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연이 안 닿는 곳도 항상 우리가 봤을 때 부처님의 가피가 필요하고 보살의 가피가 필요할 것 같으면 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것이 불자의 진실된 마음이다. 인연 되는 사람만 해주고 안 되는 사람 뭐 내하고 인연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라 인자함을 행하되 인연이 없는 것까지 깊이 이르라. 깊이 이뤘을 때 우리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그거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며 지키는 바 없이 계를 지켜라. 그래서 우리 계라는 것은 천상의 계단이라 해서 천상으로 가는데 계가 꼭 필요한 겁니다. 계가 없으면 우리가 수행에 의미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계생정하여 인정 발휘한다 하죠. 인계, 계로 인하여 정이 생겨나고 정은 뭡니까? 정이 삼매에 들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자세며 수행하기가 정에 든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법문 듣기 전에 뭐 했습니까? 입정을 했죠. 했죠?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비우고 부처님의 진실된 법수를 받는데 내가 마음을 안 비우고 그거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불의문에 보면 입참은 내는 막존재해라. 이 문을 들어오는 사람은 막 존재해라. 지혜를 논하지 말라. 지혜를 논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생각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와라. 여 불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잘났다고 여기 해봐야 여기 대통령이 왔다고 잘났다고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 박정희 대통령이 성철 스님을 참배를 하려고 삼천배를 해야 참배를 한다고 결국은 회의사까지가 참배 못했잖아요. 그렇잖아. 불법에는 용서가 없어. 이유가 없어. 또 전두환 때도 내가 중앙선거대학을 79년도 올라가서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 80년도 전두환이 그거 하면서부터 전두환 때 등이 그거 하면서부터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어요. 한 30명 되는데 그게 성철 스님도 자문위원이라 자문위원. 그때 80년도 그때 한 달에 30만 원씩 줬어요. 한 달에 30만 원. 자문위원 지금으로 하면 한 300만 원도 넘을 거야 아마. 그걸 내가 가가 다 받아와가 성가대학
넣고 또 청와대에서 그거 있으면 내가 총정스님한테 심부름 해드리고 이랬던 그게 있는데 우리가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어떤 원칙과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여기 와서 뭐 잘났다고 해다 사고 높다고 어디서 혼자 허대하는 거지 인정 안 해줍니다. 예, 불법에서는 누구나 무차평등이라. 무차와 평등하다. 누구나 똑같아. 그래서 잘난 그거 하면 오히려 자기만 기선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를 잘 행하는 건 좋은데 계에 묶여 있으면 그것은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세속에 불살생 살생하지 마라케 살생하지 마라겠지요? 살생 안 하고 사나? 진실되게 얘기해봐요. 살생 안 하고 사나? 에? 그래서 신라 때 원광법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살생을 하긴 하되 가렸어요. 개차법을 썼잖아요. 개차법을. 그렇죠? 전쟁에 나가 살생 안 하면 어떻게 되노? 전쟁에 나가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 이제 융통성을 의미를 하고 그걸 하는데 거기에 개 너무 착해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 지키는 바 없이 계를 지키라. 정진을 닦되 한 생각 일어나지 않음을 알고 인욕을 닦되 손상 없음을 알라. 우리가 인욕 하락한다고 백일 단식하고 지금 어거지로 밀어붙이면 남는 것은 뭡니까? 죽음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지금 잘 그거 될 때 그건 하는 건 뭐 관계없는데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하지 마라. 반야는 경계가 생멸이 없음을 아는 것이요 선정은 마음이 머물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다. 몸이 없음을 보되 모양을 잘 갖추고 말이 없는 말할 것 없는 이치를 알고 법을 설하라.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도량을 건립하고 본성이 텅 빈 세상을 잘 장엄하라. 환영과 같은 공양거리를 많이 장만하여 그림자와 같은 연애에게 공양을 올려라. 참회는 죄가 없는 줄 알고 하며 법신은 영원하지만 오래 머무기를 권청하라. 우리가 항상 뭐 참회를 이제 이게 이제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 참회는 이 참회는 죄가 본래 없는 줄을 알고 하면 이렇게 죄가 없는데 죄 지어 놔놓고 죄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참회라는 건 원래 죄라는 것이 근본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죄는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 그렇죠? 죄를 지금 별로 안 받습니까? 받습니까? 받아야죠. 뭘 안 받으면 이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거 얘기를 하지만은 이 어중간한 사람들이 절에 와서 반야신경 읽고 색적시공 공적시공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요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허황해져가 색적시공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점두를 하기는 하는데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다. 머리를 끄떡끄떡 하는 게 점두야. 그래 보살님들이 끄떡끄떡거리기는 끄떡거리겠는데 알고 끄떡거리는지 모르고 끄떡거리는지 그걸 모르겠어.
색적 시공이 아닙니다. 색적 시색입니다. 현실은.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오차잔 떡기 아이가 이게 색이죠? 이 색인데 색적 시공이 맞습니까? 예? 색적 시색 이게 뭡니까? 이게 공이죠? 공적 시공이라. 그런데 반자식이 거짓말했나? 와 그러는. 그러니까 그 개념, 그게 확실한 이치를 우리가 알 때, 그게 이제 중요한 거라. 색과 공이,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쉬운 거로 합시다. 여기 물이 있죠? 물 이거도 뭡니까? 색이죠? 색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물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손가락에 오면 물방울도 나고, 물이 이게, 찹습니다. 찬 것을 느끼고. 근데, 이것도 역시 색적 시색이라. 그렇죠? 시간을 싹 돌려봐. 한 1년쯤 싹 돌려버리면, 이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뭘, 대답도 못하고, 뭐. 아니, 물이 다 날아갈 거 아니야. 날라가죠? 참나. 그렇게 뭐냐. 아들 멘트로 그렇게, 다 날라가고 없잖아. 1년 싹 돌려버리니까. 시간을 초월하면 이건 공이다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어떤 개념을 정립을 하고 잘 이해를 못할 때는 색적 시식이 공적 시공이라. 그러면서 뭐지, 안다고 그거 하면. 안 되는 기라.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했을 때는 우리가 부처님이 된다는 건 뭡니까? 시간과 공간이 초월이 됐다는 얘기야. 중생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나이도 묻고 나이 속에 그거 하고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어려워요? 예? 그렇게 쉽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도 어렵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차법을 잘 써야 되고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세상을 사는데도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참회의 근본은 죄가 없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는 거는 우리가 참회 진참회를 하려고 하면 벌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뭘 두 가지를 합니까? 이참과 사참을 해야 된다. 사참이라는 것이 벌 받는 게 사참입니다. 알았어요? 이참은 뭡니까? 정말 마음적으로 내가 다시는 안 그래요. 내가 잘못했는 거 진짜 반성하는 거. 알았어요? 하기 싫은 모양이네. 그리고 2참, 4참이 다 돼야 진참회가 된다, 진참회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뭐, 하니까 시간도 많이 갖고 하니까 아까 내가 불교의 근본이 뭡니까? 불교의 근본이 그러게 이제 당송 8대 문장가 중에 불교를 굉장히 그 잘했던 그런 처사들, 불교를 정말 수행도 잘하고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거사들이 몇 분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소동파라고 들어봤죠? 저, 항주가 뭐 동파육이라고 걔가, 동파육, 돼지로 만든 동파육이라고 걔가 아주 맛이 좋습니다. 저 중국 항주가 그 동파육, 달락해봐요. 아주 고기가 맛있다고. 소동파가 즐겨 먹었다는 동파육이라는 게 있는데,
아, 동파, 소동파가 이제 그 항주에, 항주 자사로 이제 부임을 해가, 자기는 이제 불교를 좋아하고, 불교에 대한 굉장히 또 이제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근방에 그 아주, 뭐 유명한 스님이 안 계시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물으니까, 아, 스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이제 안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 절에 가서 이제 스님, 스님 부르니까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스님, 스님, 불러보니까 저 나무에 조그만한 이렇게 집거등을 지어놔놓고, 스님이 앉아 계시는구나. 거기서 정진을 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제 조가선사라 그래요. 이제 새집에서 이제 정진을 한다고. 새집에, 거기 나무에, 높은 나무에서 정진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게, 조심을 해야죠. 아주 이렇게 떨어지면 잘못 죽잖아. 그래서 이제, 불러서 제가 항주 자사인데 큰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라고 이제, 이제 내려와서 이제 그래서 소위 말하면 소동파도 자기도 당성 8대 문장가 중에 속할 정도로 이게 학식이 뛰어나고 그랬는데 이 스님이 법이 얼마나 높은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딱 해서 이제 동파거사가 이제 조가선사한테 여하시 불교 적적대인 있고, 불교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불교의 적적대의가, 불교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불교의 적적대의. 천주교 신자나 뭐 기독교는 보면 하느님이 무엇이냐 딱 하면 대답이 나와, 공식이. 근데 불자들은 부처님이 무엇이냐 해도 대답이 막 헷갈려가 막, 부처님 깨달은 사람인데. 깨달은 사람이라 하죠. 그러나 뭐라고 하나 부처님은 법도하면 훤하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 하나. 뭐라 뭘 부처님이라 하는데. 불교의 적적대의나 부처님이나 뭐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 불자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대답을 잘 못해 안타깝게도. 수송파가 이제, 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듣기를 하요는 봐라. 불교 적적대의, 다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큰 스님이, 지앙박작하고 중선봉행하라. 그리고 자정기심 하는 게 바로 불교 적적대의다. 재앙박작이란 뭡니까? 죄 짓지 말고 중선봉행해라. 착한 일만 하라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고 그 마음을 맑히는 게 그게 바로 불교적적대의다. 그러니까 아이 소동파가 아이고 그거야 삼척동자도 다 알지 그게 모르는 사람 어디 있느냐고 삼척동자 아들도 그게 착한 일 하고 나쁜 일 하지 마라. 옷에 아버지 엄마들은 보면 착한 일 하고 뭐 악한 일을 해도 1등만 하라. 이래 가르친 것 같아. 그렇죠? 안 그러나? 1등에 환정을 해가 우리나라 사람들 1등에 환정해가 1등만 무조건 하라고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심성이 바르지 못하다고. 올바로 인간이 되라. 올바로 인간이 되고 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필요한 인물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저 1등만 해가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벌어 새가 빠지게 많이 벌어 나가면 지갑을 지금 막 갖다 주나? 갖다 줘도 안 해요. 그렇잖아. 지가 좋지. 공부할 때 우리 자식이 공부 잘한다 그때 좀 기분 좋은 거 보이지. 솔직하게 그렇잖아. 요새 그래서 부모들도 이제 야가가 다 이제 아이들 적당하게 딱 키가 딱 그게 좀 그다음부터 빠이빠이라. 지가 단도로 해야 돼. 왜냐? 노년기가 기니까 지가 살기를 찾아야 됩니다. 알았어요? 자식들,
시원찮은 월급 받아가는 부모 줄 돈 없어요. 그러니까 조가선사가 하신 말씀이 3살 먹은 아이들도 이 얘기는 하지만 80 먹은 노인도 행동은 못한다. 알겠습니까? 착한 일 하고 악한 일 안 하는 거 말은 쉽지만 행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불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실천 잘 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법문이고 이거 가끔 올라오지. 내가 30년 전에는 서울에서 그게 할 때는 법문을 많이 했죠. 젊을 때는 택도 모르는 게 올라가가 막 경상도 말로 막 죽게 돼 싸우면 막 서울 사람들 알든 말든 막 죽게 가. 그때는 기백이 펄펄 날았지. 그럼 뭐 알든 뭐든 뭐 그러니까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나이도 먹고 오래 그거 하다 보니까 올라가가 얘기하는 게 겁나는 거야. 내가 과연 이 실천할 수 있고 내가 신도들한테 이 얘기는 자신 있는가? 아니면 이 얘기하면 다 사기잖아. 그렇잖아요. 사기꾼이 될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중앙성가대학을 뭐 만들었다고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 지금까지 뭐 그거 하고 십몇 년 동안 그걸 키우다가 우리 후배들한테 넘겨가지고 내가 선방으로 갔고 지금 부산에 와서 부산 불교 복지 제일 먼저 해가 지금까지 다 퍼잡고 그게 23년입니다. 94년도부터 내가 그 법무사 하려고 했는데 오니까 그때는 법무사 덜게가 이 통하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복지해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만 내가 총무하면서 94년인가 5년도 거기에 만들어주고 내가 그걸 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내가 실천하는 거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 사람들 좀 끌린다고 바람 소리 하니까 내 방에 내가 주재하는 저 영주암이라는 조그만한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주지실에 뭐 차 안 마십니다. 마실 여기도 별로 없지만 나를 거불내가 신도라고는 오질 않아. 차 한잔 얻어먹으러 좀 오면 그래도 줄 긴데 안 와요. 내가 25년 동안 하고 있는데도 차 한잔 주석하고 오는 신도가 하나도 없어. 내가 서울에서도 한 10년 주지를 했는데도 신도 없어요. 나는 신도 없이 사는 사람이야. 나 법무사 부주지를 4년 하고 지금 또 몇 개월 하고 있잖아. 4월 1일부터 내가 부주지 연속을 했는 것도 아마 법무사 생기고 처음일 거야. 그렇죠? 뭐 부주지가 있는지 뭐 주지가 있는지 모르지.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우리 불교가 부처님 법이 법만이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부처님 법을 제대로 피워야 됩니다. 사기치면 안 돼요. 지 이득 보려고 사기치고 그래서 내가 나도 그렇게 크게 다행스럽게 생각하지. 내가 뭐 잘 꼬고 뭐 해가 뭐 폼 잡고 이렇게 잘 했으면 신도도 많고 뭐 돈도 막 돈 많으시면 절단 났을 거 아니라. 그렇죠? 돈 많고 뭐 그게 했으면 절단 났겠지. 이제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땐 그래도 이제 중노릇을 내가 45년 이제 하고 있는데 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좀 양심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그게 이제 왜냐하면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더 가슴에 와 닿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유 있게 행복한 자신을 만들면서 여유 있게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고 항상 행복해지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힘이 있듯이 마음에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으로 힘을 얻지만 마음은 생각으로 힘을 얻습니다. 좋은 생각, 마음의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희망을 가지는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열정의 마음, 용기의 마음, 지혜의 마음, 정직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마음은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 거짓말, 불평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갈등의 마음, 후회하는 마음을 이런 것들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또 황폐하게 하죠. 나의 자유가 중요하듯이 상대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사람은 언제나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존 러스키는 마음의 힘에서 아름다움이 태어나고 사랑에서 연민이 태어난다고 하였고 스피노자는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으로부터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통해 마음의 힘인 좋은 생각을 늘 우리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삶을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항상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나는 하며 된다는 생각과 나는 주위를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가 고살이 되겠다. 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모두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